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꼭 우리가 좀한 번씩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정의당 얘기 좀 짧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잠수 심상정 후보. 저는 잠수 심상정 후보. 갑자기 잠수를 탔죠. 왜 잠수를 탔냐? 딴거 아닙니다. 토론회에 안 끼워준다고. 안철수도 안 끼워줘요, 지금. 설 연휴 전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설 연휴 전에 토론 한번 나오는 거 아시죠?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이랑 1대1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징징거리고 있죠. 저도 지지율 두 자리입니다. 왜안 끼워주십니까? 응? 여러분들, 왜 안철수가, 물론 토론 끼고 싶겠죠. 솔직히 안철수가 토론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토론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왜 자꾸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나 계속 그 둘이 하는 거에 합의를 할까요? 딴거 아니죠. 안철수의 지지율은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미디어 노출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선이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가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설전 연휴 1대1 토론을 해도 안철수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디어의 노출 수가 적으니까 안철수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안철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재명 후보도 나쁘진 않고 윤석열 후보도 나쁘진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1대1 토론이 가능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심상정이 왜 나나 저를 왜안 부르십니까? 정의당은 무슨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도 야당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왜 나는 안 부르냐? 어? 우리도 정당이다. 국회 의석 5개 있는 우리도 정당인데 우리를 왜안 부르냐라고 하면서 버럭 하다가 심상정이 가출을 했어요. 그렇죠? 가출을 했더니 갑자기 심상정을 찾아라. 집 나간 심상정을 찾아라라고 하다가 심상정을 막 찾아냈더니 점점점 심상정이 언론 기사에게 많이 나와요. 그 전에는 써주지도 않았어요. 뭘 해도 안 써줬는데 집 나갔다 그러니까 심상정 찾아라라고 하면서 심상정을 찾습니다. 정의당 선대위 해체되나 심상정 결단나마 막 관심을 끌었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공은 됐죠.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공은 됐죠. 잠적 효과, 언론 보도량이 증가했고 검색량이 증가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심상정이 어그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심상정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정의당이 이렇게 됐냐? 전딴거 없어요. 정의당이 몰락한 이유는 밖에서 국민의힘 이중대, 아니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수구 세력들이 비판하니까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괜히 민주당을 까고 사사건건 국민의 민주 세력과 공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힘당과 같은 스탠스를 보이다가 사실상 정의당은 날아간 거예요. 안 그래요? 차라리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했다 그러면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찍는다는 소리가 다시 나올 법만도 했는데,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 시절에 워낙 민주당보다 더 사이다 같이 싸워지고 해서 마음은 민주노동당에 있는데 국민의힘 애들을 이겨야 되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민주노동당, 수많은 민주진영,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렇게 찍었어요. 이 등신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자기네들에게 투표해준 것도 고마움도 모르고 국민의힘과 공조를 해갖고 민주당을 까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찍어주겠냐고요. 어? 그쵸? 그리고 그래서 정권 초기에 약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는 조국을 비판하냐 마냐 막 갈등을 때리다가 조국 장관 뭐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입진보들 있잖아 그쪽도 그쪽 강성 입진보들한테 정의당 실망했다 그러면서 욕을 먹어요. 세 번째, 응? 우리 민주진영, 민주당을 지지하는 늘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어주고 했던 사람들 왜 조국 장관이 당할 때
왜 검찰과 조국 장관이 홀로 싸울 때 왜 조국 장관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냐. 노회찬도 결국은 검찰 수사 압박받아갖고 돌아가신 거 아니냐. 노회찬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니들 조국이 검찰이랑 싸우는데 검찰 편을 들고 조국을 비난하냐. 그러면서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정의당을 외면을 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정확히 정의당이 망한 이유를 다 들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은 예전부터 노동자, 약자,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당 이름도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의 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정당이 갈라지면서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의당은 패미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노동자를 위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각종 노동자 집회를 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 정치, 노동자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정의당이 노동자 정치를 사라지고 패미정당으로 전락하면서, 안 그래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누가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심상정, 정의당 하면 비정규직을 위한 싸움, 노동자를 위한 싸움, 그게 딱딱 떠올랐죠. 옛날에. 지금은 어때요? 정의당, 패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정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 언제적 민주노총이고 언제적 한국노총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워낙 적폐 세력들이 무자비하게 헌법 위에서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시민들과 민주노총 그리고 각 노동 노총과 함께 손을 잡고 민중총궐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가 박근혜 민중총궐기 할 때 민주노총 나타나면 와 되게 든든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촛불 집회나 시민들 앞장서는 민주노총들에게 응원하고 물 주고 정말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민주노총의 자세를 보세요. 결국은 민주노총은 본인들보다 못한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이 아닌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제가 노동자가 기득권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자, 그러니까 뭐죠? 귀족노조라는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해요. 왜? 노동자가 귀족이 되면 안 돼? 노동자가 귀족되면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귀족은 노동을 안 해요. 그쵸? 귀족은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귀족 노동자 이 말은 사실상 모순이에요. 그냥 노동계가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하고 월급 좀 많이 받는다 라는 거를 굉장히 기득권으로 조중동 논리, 재벌의 논리로 노동자를 까는 거예요. 귀족이 왜 노동을 합니까? 그래서 귀족 노동자는 없어요. 그들이 늘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그런 어떤 노동,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을 원했는데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이 자체가 사용자 입장에서 조중동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비정규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노동자들의 적어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고 대화의 장에서 박차고 나간 게 민주노총이에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대립할 때 심상정이나 정의당은 그 중재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고 대표하는 정당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런 노총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노동자의 정당인 정의당이 앞서서 민주당과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민주노총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깎아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죠. 어저께인가요? 어제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같은데 지금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민중총궐기 궐기 대회한 거 아세요? 민중총궐기 대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감흥이나 있어요? 지금 무슨 민중총궐기랍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민중총궐기 할 때 시민들이 다 나갔어요. 응?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총궐기 할 때 시민들이 다 나가서 민주노총 숫자 채워줬어요. 그게 바로 문바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민중총궐기 하면 코로나인데 미친놈들 하면서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정치적 투쟁, 노동투쟁, 응? 정책적 노선에 어떤 투쟁이 있다라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투쟁은 실패해요. 정의당이 20년째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레거시 미디어와 기존의 양강 구도의 정책 정당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소외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정체성이 줏대가 없고 도대체 저 정당은 무슨 정당인지 중심을 못 잡아서 그래요. 정의당의 가장 문제는 중심을 못 잡는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 중심 자체를 못 잡는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20년째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적 정의당이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에 붙으려면 국민의힘에 붙든가 문재인 정부는 망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더라도 적폐 세력들과 민주 세력들과 공조를 해갖고 다시는 적폐 세력들에게 정권을 아무리 민주당이 못해도 저들에게 정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노선을 걷던가. 안 그래요? 이도 아니고 저도 라고 하는데 어? 어떤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지지를 해야겠냐고요. 정의당은요 없어져야 될 정당이에요. 진보의 수치가 돼버렸어요. 과거에 진보의 희망이었던 정의당이 어느 순간 3-4년 만에 진보의 수치가 되고 진보를 대신하는 정당이 아닌 거죠. 제가 보면요. 노동자를 대신했던 정당이 어느 순간 패미정당으로 전락을 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싸워야 돼 싸워주고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투쟁했던 정당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만 잡고 세력만 키우려 그러고 언론에서 토론을 안 시켜줘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냉정하게 봅니다. 정의당의 지금 실정을.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이 제 얘기 방송을 보면 문바라고 하면서 저를 깎아내리겠죠. 하지만 본인들만 몰라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정의당이 왜 망하는지 그런 진단은 수십 개가 나와요. 근데 본인들은 그거 바꿀 용기가 없는 정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당은 이제 제가 보면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져야지 진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진보 정당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의당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대선을 앞두고 나니까 눈에 가시가 돼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제 심층 분석은 욕까지 말하고 녹화는 욕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